나무 밟으면 안 돼. 미끄러져서.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매일 산행을 한 덕분에 다쳤던 다리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는데요. 어이, 이게 뭐야? 어이, 이게 뭐예요? 이것이 젖골목이라는 거예요. 젖골목이요? 예스. 젖골목 같은 약초도 재활에 도움이 됐다고 해요. 오줌 잘 나오게 하고. 오줌 잘 나오고. 통증을 맡게 하고. 통증을 맡게 하고. 아, 그다음에 뼈를 잘 붙여. 뼈를 잘 붙여. 그러면 내가 먹어야겠죠? 그렇죠. 다리가 저 그러셨으니까. 예, 물론 이제 많이 나으셨지만. 그렇지. 네. 예, 그냥 보강을 위해서. 네. 예. 서리가 말하면 다 떨어져 잎사귀가. 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네요. 먼저 잘라서 말려서 구워 먹읍시다. 부어 먹어요? 아니, 그게 그렇다는 얘기지. 뭘 꼭 퍼 먹는다고 그래야. 차로 나신다는 얘기죠? 차로 먹어야죠. 젖골목을 발견하면 틈틈이 모아놓는다는 사연인. 다쳤던 다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감기에도 효능이 있어서 요게 비상약이나 다름없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또 뭐가 있나요? 아, 여기가 우슬밭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슬이요? 우슬, 예. 이 우슬은 그 마디가 소의 무릎과 닮아서 지어진 이름이래요. 관절 강화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슬 씨는 네. 동물들의 털옥이나 네. 인간 옷에 묻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예. 그러면 인간은 이걸 털어낼 거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우슬이 나는 거예요. 아, 이런 데 붙는구나.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아이고, 코를. 멀리 나가지. 멀리 이렇게 귀엽게 파서 코를 풀어요. 그러게요. 아, 젖골목에 이어서 우슬까지. 아, 뼈에 좋은 약초에 대해서는 진짜 박사가 따로 없네요, 자연인. 아, 아! 이야! 나왔다, 나왔다. 이야, 이거, 씨. 이거 몇 년 먹은 거야, 이거. 어? 큰일 나게 먹었네. 이거 하나면 되겠네. 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 우슬 뿌리도 자연인의 다리를 낫게 해준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나는 네.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 뭐 나에게는 진짜 네. 없어서는 안 될 보물들이라고 이게. 보물 창고. 네, 보물 창고. 약초 창고. 네, 우리 한약방. 같이. 네, 보물 창고. 약재상. 예스. 뭐 이렇게 잘하려고. 조금만 부지런 떨면 값진 보물들을 만날 수 있는 재미. 이게 바로 산에 사는 행복입니다. 덤으로 건강까지 되찾았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죠. 뭐가 줄기가 보인다. 이게 뭐가 보인다. 뭐예요? 이게 연삼이랍니다. 연삼. 바디나물로도 불리는 연삼. 이게 당뇨와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네요. 한번 살살 캐봅시다. 어, 연달아 있어서 연삼 아니에요? 아, 그런가 또. 이게 아유, 그게 엄청 부드럽다. 좋죠, 예, 예. 이거 아니, 긴 줄 알았다. 어휴, 이거 오래된 거네. 그죠? 자, 이 연삼은 자연인이 윤택 씨를 위해서 깊은 곳까지 딱 와가지고 일부러 캐는 거라는데요. 향이 있어요? 아, 향이 맡아 봐. 기가 막히지. 아, 그런 비슷한 향이 있다. 에이, 이따가 씻어서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도 네. 맛이 괜찮아. 달자. 달달한 거. 연삼은? 에이. 많이 캤으니까 갑시다. 하도 넘어가는데. 자, 저녁 준비를 하나 싶었는데 자연인이 촬영용 드론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 처음 보는 물건에 호기심이 발동됐나 본데요. 아, 이게 몇 킬로나 날아가는 거예요? 8킬로? 우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플로펠러 4개로 이게 돌아가는 게 멀리 가는 게 참 신기하구만. 헐! 뭐나? 이게 돌아가네? 어, 이게 막 움직이네, 카메라가? 아니, 누가 괴짜에 드신 아니랄까 봐 진짜 기계에 관심 많으시네요, 자연이. 자, 이제 저녁 먹어야죠. 저녁 준비하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까니 연삼 캤잖아. 네. 그거 넣고서 한번 닭 좀 해 먹으려고. 닭이요? 네. 자, 갑시다. 아이고. 아자. 네. 아자. 어, 왜 그래요? 어, 나이트 아, 클럽인데? 네, 닭들이 네. 눈이 막 이러면 헷갈리걸라? 네.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 아이고, 뭐, 기가 막히네. 이러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아, 그렇지. 정신을 못 차리걸라. 절에서 요리를 배운 자연이는 평소 채식 위주의 건강식으로 식사를 하지만 오늘은 뭐 윤택 씨도 왔으니까 다
닭을 한 마리 잡아볼 요량입니다. 수탉이 있으니까 수탉을 좀 잡자 그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번쩍이는 조명으로 닭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닭을 한번 잡아보려는데요. 자, 한번 닭이 쉽게 잡혀줄까, 얘들아. 잡았다, 잡았다. 야, 빠르다. 야, 갑시다. 네, 가요. 그래서 먹읍시다. 네. 자. 와. 아따, 입 하나 늘었다. 허벌나게 바쁘구만. 이것은? 네, 이것은. 다 못 먹어, 우리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절만 먹읍시다. 네, 네. 예, 예. 압력밥솥에다가. 네, 압력밥솥. 끓여야 꿔야 돼요. 그렇죠. 예. 아, 그냥 닭만 넣어도 보양식이 될 텐데 아까 키운 연삼에 또 황기까지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같이 들어서 넣읍시다. 나 혼자 할까? 이거 무겁지 않은데. 아, 이거 진짜 같이 말았네. 참, 예, 유쾌하시고.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 성격은. 형님은 언제부터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아, 50 넘어서. 그전에는요? 그전에 좀 날카로웠지. 50 넘으면서 세상 삶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고 모든 그렇죠. 삶을. 네. 그걸 50대에 깨달으신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산에 살면서 도시에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유쾌하고 또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자연인. 그 사이 닭이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우와, 우와, 뻥이요. 와, 오, 연삼 냄새. 예? 그 약초 냄새 나요. 예, 좋죠. 예. 오호. 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엄마야. 이야. 쫀쫀해졌네요. 쫀쫀해졌어. 연삼과 황기를 넣고 푹 구워낸 닭국물에 고사리, 토란대 등 예, 갖은 채소를 넣어줍니다. 야, 살을 발려야지 이제. 아. 아, 뜨거워. 손 뜨겁네. 향이 기가 막혀. 향이 기가 막혀. 아유, 안 발라. 드시는 거 저요. 뜨거워. 손가락 뜨겁다 이거. 조심해야죠. 닭게장에 빠져서는 안 될 닭고기. 예, 손으로 이렇게 찢어야 제맛이죠. 아, 진짜.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많이 넣어야 돼. 네. 그래야 매콤하게 먹지. 네. 간장을 넣어야죠. 아, 맛을 내는 간장. 네. 오, 이게 고추기름. 고추기름이에요. 기가 막힌다. 아, 색깔 나온다. 나오네, 육개장. 예전부터 복다림 음식으로 먹었을 만큼 보양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는데요.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아주 뜨끈한 닭게장이 완성됐습니다. 이 색깔이 그냥 막 국물 한번. 아, 진짜 이건 야, 그 색과 맛이 향이 그냥 기가 막히네. 예? 아, 아, 이거 어디야, 어디야? 자, 뜨끈한 저, 네. 예? 그 육개장 해주셔가지고, 네. 예?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실랑가 모르겠어. 달달하면서, 달큰하면서, 기가 막혀. 이거. 식감이 어떤 게? 아, 진짜 내가? 사나이 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왜? 아, 입주여줘, 입주여줘. 자, 제법 쌀쌀해진 산중의 날씨인데. 이 닭게장 한 그릇이면 올겨울 진짜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히다. 이렇게 먹으면 겨울도 나갔어요. 그냥 겨울을 위한 보양식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책 보고 좀 배웠어. 한없이 유쾌해 보이지만 사실 자연인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딸 하나에다가 네. 가시니 하나. 아이고 아이고. 때려 때려. 어떻게 저 결혼들을 하셨어요? 큰아는 아직 안 했고. 어 그러면 예. 둘째는 손자가. 손자가? 일곱 살이요. 그 둘째 분께서 먼저 가셨네요. 그렇죠. 아버지로 역할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조금 예. 내 자식들한테는 좀 엄하게 키웠어요. 어렸을 때지 학교 다니면서니까 그때 참 내가 너무 심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회초리라기보다는 좀 더 심하게 했지.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그렇지 상처를 받았지. 이제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갖고 암금이 된 거지. 거칠고 가부장적인 성격 탓에 늘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던 자연인. 따뜻한 말보다 호통이 먼저였고 자연스레 부녀 관계는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엄청 가부장적이지. 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면서도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런 대로 잘 해줬는데 자식들한테는 좀 엄하게 키웠어요. 좀 따님들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야. 왜요? 왜 안 돼? 글쎄 뭐지 내가 보고 배운 게 이제 그런 것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꾸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그게 조금 힘들더라 이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제 내가 미안하다 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입에서 안 나오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 잊어버리라면 내가 나쁜 놈이지? 이게 이제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만드는 것. 그냥 그런 대로 잘 하는데 사람 마음을 이게 바꾼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게끔 한번 열심히 노력해야지. 예, 그런 노력을 헤아린 건지 딸들과 조금씩 왕래를 시작했다는데요. 계속 진심을 전하다 보면은 마음속 앙금도 사라지지 않을까요?